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7과,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7과 시련과 고난, 여기 사사기 한번 보세요. 6장. 사사기 6장 13절 볼까요? 사사기 6장 13절 보면 찾으셨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그리고 또 보면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부시셨나이다. 이 기도원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말이죠. 우리는 오늘날 이걸 이렇게 해갈 수 있죠. 만일 하나님이 지금 거기 계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보호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은 참 급속도로 타락되고 있죠. 타락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세계 각처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알아서도 탄식하고 몰라서도 탄식하고 우리나라가 좀 잘 사는 거지 못 사는 나라도 엄청 많잖아요. 가보면 저 어떤 저 동남아에도 못 사는 나라 가보면은요. 요만한 애들이 상점 가게에 그냥 바글바글해요. 학교도 안 가고. 거기서 밥이라도 먹고 살라고. 그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뭐 네가 일찍 가서 식모라서 해서 밥 굶지 말고 목숨에다 붙이라 그런 것처럼 그러는 나라도 많고 북한도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고 세계적으로요 불행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 봅시다. 우리나라 지금요 서울대라든지 거기 아산병원 이런 데 가려면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돼요. 맞죠?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돼요. 그럼 뭐가 밀렸다는 거예요 지금? 죽을 사람들이 환자들 병든 사람들이 그렇게 치료받고자 밀렸다는 거예요. 또 그런데 간 사람 주로 중병 환자들이 많이 밀리더라고요. 각처에요. 거기만 빌린 게 아니에요. 수원에 있는 뭐 저기 아주대 병원도 막 들어가려면 줄을 서야 되고 좀 병원이 내놓으라 한 병원들은 다 뭐예요? 환자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병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다 탄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사느냐? 그것은 첫째로 인간의 타락의 결과예요. 그렇죠? 타락의 결과.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할 때 너희가 나를 떠남으로 자취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애들이 조금 격기로 나간 애들이 집에서 나가죠. 나가. 그래서 우리 교회 초등학교 교사가 있는데 아니 초등학생들도 가출을 한 애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가출해 나가면 어떨까요? 아주 잘 살겠죠. 고생이 뻔하죠. 그전에 걔들이 가출해서 뭐해? 뻔하죠 고생이.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출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수많은 제가 참 놀란 게요. 우리나라가 좀 살기 어려웠을 때 제가 미국에 가보고 세상에 이렇게 잘 살면서 어떻게 불행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나라 미국 집들 보면요 골목길이 별로 없어요. 다 차가 들어가서 탁탁탁 집으로 따들어가게 돼 있고 그리고 담들을 다 막아놓은 게 아니라 담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진짜 어디 공원처럼 그래가지고 다 집들을 잘 지었고 자기가 관리 못하면 시에서 관리해가지고 하여튼 다 좋긴 하는데 저기 가보고요. 세상에 여기가 어디냐? 이렇게 잘 살면서 어떻게 불행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가끔 보면요 집에 보트 있는 집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까 우리 점심 먹을 때 보니까 그 보트가 있어가지고 야 여기 보트가 낚시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보트 좋은 보트들이요 있고
집집마다 풀장 있는 집이 많고 많아요. 그런데 점점 살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굉장히 사람들이 다 괴로워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불행하고 외로워하고 그래요. 사람들 한 사람 그 사람들은요 개인주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시장하면서 부딪히고 뭐 밟고 그래도 그냥 돌아보고 말고 이래도 괜찮은데 거긴 다 할까 봐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개인주의 아무리 그 사람 그래도 거기 초청 안 하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뭐 하겠는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고양이 개 이런 동물을 좋아해. 대화 나눌 사람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가지도 않아요. 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를 들어 결혼식을 해도 막 아무나 가서 그냥 줄 서고 먹기도 하고 그냥 상관없어서 가서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 자기 이름이 그 책상에 있으니까 이름 없는 사람 갈 수도 없어. 그래서 그런 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요 굉장히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메말라 있고 그리고 굉장히 불행해. 사실은 불행해.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많은 나라가 잘 사는 나라에 못 사는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백성은 잘 사는 나라에 못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예요. 신기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저래야 어떻게 행복할까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자살을 많이 해? 우리가 보기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많은 고통이 어디에서 온 거냐 하면 인간의 타락에서 온 거예요. 타락에서. 인간은 스스로 그 무덤을 판 거고 스스로 그 고통을 자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고통을 갖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죄의 결과예요.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런 얘기 하셨죠. 그렇다고 다 죄를 개인적으로 지어서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보면 죄는 누가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형벌로 뭘 줬냐면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리라 그랬죠. 그 형벌 내렸죠. 그러면 오늘날 남자들은 어때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죠. 그 죄의 결과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수고 안 하고 그냥 쉽게 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를 짓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그런 건 몰라도 정직하게 살려면 땀이 흘러야 돼요? 안 흘러야 돼요? 흘러야 돼요.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냥 쉽게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마에 땀이 흘러야 돼. 그냥 공짜. 근데 사람들은 다 쉬운 삶을 원하잖아요.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벌어서 먹고 살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펜테나 가지고 먹고 살게 만들까. 그게 항상 적인데 그 편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언제 우리가 정신이 건강해지냐면 막노동할 때가 가장 건강해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집을 한 채씩 짓는데 성도들 집 지어주려고 집을 짓는데 그 기간이 가장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벽돌 쌓다 보면 딴 생각 전혀 안 들잖아요. 예? 막 벽돌 쌓으면서 뭐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럴 수가 없어. 한 번에 누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 지게꾼으로서 사는 사람들이 더 잠을 달게 잔다. 돈 많은 사람은 더 못 자요. 그처럼 이러한 인간의 타락은 사람을 하려면 쉴 수 없게 만들었고 계속해서 일해야만 먹고 살게 돼 있고 그리고 이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불행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보니까요 담배를 전혀 안 피우는 사람인데 담배 연기에 이게 쩔어가지고 폐암 걸린 사람이 있어요. 사무실에서 계속 담배를 피운다든지 전철 타고 갈 때 담배 냄새 난다든지 지금은 이제 주로 많이 그 줄었지만 옛날에 보면은 그리고 저도 어디에 갔는데요 바람이 저기서 이렇게 부는데 저기 앉은 사람이 계속 줄담배 피우는데 계속 연기한테 코로 지나가는 거. 그 사람은 자기가 피워서 그런다지만은 나는 어때요? 안 피워도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계속 내 코로 지나가니까. 그럼 어때요? 그것처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담과 하와가 받은 그 죄의 형벌로 인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타락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 환경적으로 타락되어 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영향을 받고 개인적인 죄의 결과도 있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한 질문 중에 아까도 제가 그런 질문을 했죠. 제자들이 한 질문 중에 하나 또 좋은 질문이 뭐냐면, 주님, 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랬습니까? 진짜 답 아세요? 잘 모르죠? 궁금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볼 때 도대체 저 사람은 태어날 때 그랬으니까 자기 죄라고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 머릿속에서는 모든 어려움은 죄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막 무슨 중환병이 걸렸다 그러면 내가 의롭게 살아서 그래 그래요? 안 그러죠. 딱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아, 내가 의롭게 살아 주님이 빨리 부르시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는 한 사람도 없어. 다 뭐라 그래,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죠. 그럼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건 뭐예요? 나쁜 것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주님, 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러면 또 좀 억울하잖아요. 부모 때문에 제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그 죄 때문입니까? 그것도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지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어머니 발로 안 찼어?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게 죄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은 따져가지고 죄를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어떤 형제가요,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으니까 형제 죄 지은 것이 있어서 그래, 회개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서. 그러니까 이 형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형제님은 그때 감기 걸렸어요? 무슨 죄 지어서 감기 걸렸어요?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그런 의미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도 죄를 회개하고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또 병자를 고쳐주면서 더 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봐서 죄의 결과라도, 개인적으로 죄의 결과라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어도 그 환경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한 형벌로 이 땅의 그 모든 그 환경 때문에도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이 뭐냐면 사단의 유혹일 수도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욥, 누구 때문에 온 고난이에요? 사탄 때문에 온 고난이에요. 괜히 사단을 가리켜서 뭐라 하세요? 송사자다 그러죠. 송사하는 사람. 송사가 뭐예요? 괜히 들추게가지고 제가 너 이렇게 했대 뭐 그러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나쁜 애예요 막 그러고 송사하는 거잖아요. 두 사이를 떼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서 뭐 하려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사단이 욥에게 어려움을 줄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본심을 드러내라, 그죠? 본심이 뭐냐, 이거죠? 그 본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게 사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만들려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하던 사업이 참 망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뭔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요? 신뢰의 문제가 생기죠. 사단은 계속 이런 마음속에 이제 생각을 넣어요. 좀 잘 들어보세요. 언제든지 사단은 여러분 속에 생각을 넣을 수 있어요.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죠. 그랬더니. 근데 여러분, 어떨 땐 그래요. 저도요. 내가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인가? 어떻게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넣은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서 자, 내가 지금부터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나도 몰라. 어떨 때는요, 운전하다 보면은, 그럴 때도, 지금은 잘 안 그러지만,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하참 생각하다 보면 내가 지금 복권 사가지고 뭐 사고 있을 때예요. 예?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복권을 탔는데 30억을 받았다. 받아가지고 뭐 하고 한참 신나게 있는데 뭘 깬 거예요? 꿈을? 깰 때가 있죠. 그럼 그걸 생각하고 싶어서 했어요? 아니, 나도 모르게 어떨 때 보면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예배 들을 때에 주님에게 대해 막 묵상하고 주님 생각하고만 그런데 다른 생각 전혀 안 들죠? 안 들어요? 어떨 때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이 싹 머리를 스쳐갈 때가 있어. 그럼 그걸 내가 지금 생각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수많은 생각을 넣어서 할 수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랬을 때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애야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때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넣는데, 우리가 그런 사업하다 망했다 그러면 이제 사단이 우리 속에다 생각을 넣을 거란 말이에요. 왜 무슨 생각을 넣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죠? 사단이 넣는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했죠. 성령님은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했지만 사단은 뭐래요? 그거 봐. 하나님 너를 사랑하면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신 말씀에 아멘해요? 사단이 하는 말에 아멘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그럴 수가 없겠다는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자, 충분히 가능하죠. 무엇을 보니 가능해요? 욥의 재산을 하루아침 없애는 거 보니까 가능하죠. 그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데려가는 거 보니까 어때요? 가능하죠. 뭐가 가능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사단의 시험 때문에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올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올 수도 있고, 또 우리 개개인의 죄로 인해서 올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사단의 시험으로 해서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항상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테스트, 여러분 아시죠? 영어로 테스트의 성격에서 시험일 수 있고, 하나는 유혹의 의미로 시험일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하지도 않으신다는 말은 유혹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죄를 짓도록 절대로 하나님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시험은 하시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잖아요. 누구를 시험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했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을 때에 내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런 명을 내리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밤새 고민하겠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겠죠. 그리고 나무를 메고 산으로 가시겠죠. 아, 이거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위대한 신앙인은 왜 위대하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장작을 지우고 산으로 가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산에는 벌써 뭐가 있었어요? 대신 양이 있었어요. 대신 양이. 무엇을 보기로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기로 원하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내 자식보다 더 중히 여긴 줄을 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우리 그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는 하나님은 미리 다 아셨죠. 에? 전지하시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이제야,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이제야 지금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성경이 참 놀라워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노라,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세우지 말았어야 했는데 세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전에 모르셨어요? 그렇게 될 줄을?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양면이 존재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우리가 시험에 우리를 시험을 안 해보셔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시험이요 항상 고난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자 보세요. 여러분 두 가지 시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공에 대한 시험과 고난에 대한 시험, 어느 것이 더 이기기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에? 고난? 고난에 대한 시험이 더 이기기가 쉬워요?
그죠? 그럼 성공하지 말고 맨날 고난을 주셔야 되겠네. 사실은 그래요. 성공, 이 시험 당하, 이게,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성공할수록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참, 성경에 보면요. 나를 보는 것 같아도 좋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내가 부하게 되면 뭐라 하세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욕을 먹이면서 남의 물을 훔칠까 두렵다고 했잖아요. 자신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죠. 너무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는요, 상관없어요. 물질이 아무 많아도 주님이 처체예요. 그 사람 물어보나 말아요.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제게 물질을 많이 주셔도요,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 않겠습니다. 물질을 주세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여러분, 돈 많으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돈 많으면 하고 싶은 게. 돈이 몇천억 된다 그럼. 없을 때는 하고 싶은 것도 여러 가지 고상하지만, 돈이 생기면 사람들이 처음에, 맨 처음에 자동차를 바꾸더만, 그죠? 차를 뭘로 바꿔요? 현재 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걸로, 아까 인 것처럼. 보세요. 돈 많은 사람 치고 마티즈 타고 있는 거 봤어요? 네? 그럼 사람들이 욕해. 그죠? 뭐, BMW나, 아니면 벤츠나, 이런 가지 비싼 걸 타고 다녀, 돈 많은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집을 아주 호화롭겠지.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옷을 뭐 몇백만 원짜리를 입고 다니는데, 결국은 누구 치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주면 누구 치장해요? 자기 치장으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질적인 그 풍요를 통해서 시험할 수 있고, 하나는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항상 죄를 짓도록 요구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어디 있는가를 테스트해 보는 거다. 아시겠죠? 테스트해 보는 거다. 고난에는 뭐 기근도 있고 가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박해도 있고 고문도 있고 죽음도 있을 수가 있고 질병에도 있고 신체적인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친구들에 의해서 버림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기는 50, 여기는 0, 여기는 100가지 고난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어디가 열매를 가장 많이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죠? C, B, A. 왜? 왜 여기가 많아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왜 여기가 C가 많아요? 고난이 많으니까 그 고난에서 합법적으로 주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대하면 그것은 열매로 나타나죠. 열매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내게 어떤 질병이 생겼다고 했을 때 병원에 가서 대하는 의사의 자세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믿는다고 저도 저거 그게 지금 제 숙제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부터 자라가지고 계속 주일학교 배우고 중고등 배우고 청년에 배우고 장년에 배우고 많이 양육을 받았는데 암이 척 걸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그러고 얼굴이 확 시무룩해가지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암 걸려가지고 죽는다 그런데도 주님 생각하고 성글벙글하고 운 사람도 있어. 그럼 뭐가 그렇게 다르게 맞느냐 이거야. 이 사람은 막 주일학 때부터 잘하는 사람인데. 이게 똑같이 암이라는 걸 만나는데 뭐가 드러난 거예요, 이제? 신앙이 질이 드러난 거잖아요, 질이. 한 사람은 두렵지 않을까요? 똑같이 두렵죠. 한 사람 빨리 가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사람의 본능은 다 같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고난을 만날 때에 처치를 이것을 기회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슨 기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 생각해 봅시다. 아까 이야기했죠. 신뢰. 하나님은 첫째로 모든 것을 다 아시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걸 아실까요? 모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라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뭔가 뜻이 있으시겠죠? 그럼 그것을 대하는 우리 자세는 어떠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어야죠.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는 걸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다 나에게 알고를 허락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훨씬 더 믿음의 자세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는 거죠.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자비하신 분이시다. 어떤 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참 몹쓸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애기 엄마들이 뭘 한 줄 아세요? 차라리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죠. 맞아요? 차라리 제가 아니라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죠? 내 자식이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주님은 그냥 감정 없이 바라볼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아무 감정 없이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죠? 주님 뭐라 했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분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그런 고난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시겠죠? 부모니까, 우리 구세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공정하시다고 하는 것,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들에게 모든 걸 허락하시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몰라요.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너 이거 와서 지금 공부 잘해라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는 맨날 공부밖에 모르고 지긋지긋하게 공부도 시키고 막 그러죠. 누굴 위한 건데? 자기를 위한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들에게 하신 모든, 성경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이라. 믿어요? 아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번에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막 그 도와줘달라고 편지하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왜 그렇게 그런 자매에게 그런 형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그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그 AP 깁스라고 하는 형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책 혹시 보신지 모르겠지만 몰라요. 뭐 설교자 그 설교라든지 또 다른 여러 책들을 이렇게 뭐 예배라든지 좋은 책들 많이 썼죠.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말씀 전하러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요? 그렇잖아요? 이해하기 힘들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 징계나 아니면 훈련이나 어떤 좋은 시험이나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걸 하신다면 뭐 우리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병이나, 그죠? 아니면 사고나, 그죠? 아니면 또 뭐 있어요? 네? 무슨 재앙이나, 그죠? 뭐 홍수가 난다든지 재앙이나 산사태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있어요. 사도 여기 요한 같은 것은 목이 잘려서 죽었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방법이 그냥 이제 자연사 한다든지 기운이 지나요. 자연사 다 이걸 원하죠. 이걸 원해.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의무를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죠. 불러가실 때 방법이 어땠어요? 목이 잘린 거였죠.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 가는 방법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든지 아니면 뭐 화형을 당하든지 목이 잘리는 거지 다 초대교회 성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하나님 사랑을 평가할 수는 없죠. 평가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악인들은 죽을 때도 더 고통 없이 죽고 시편에 보면 그렇잖아요. 악한 사람이 더 잘 되고 더 고통도 없고 근데 난 하나님 뜻을 행하는 나는 더 고통스럽구나 그래서 탄식하잖아요. 그렇다고 이런 것만 보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대부분 사람들을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다 완성했을 때 데려가시죠. 모세 어때요? 그 데려가시죠. 그 후에도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세례요한도 그렇고 주님은요. 주님도 일을 딱 끝마치니까 가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볼 때는 출장 갔다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그냥 가버리고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의 어떤 저주로 생각하고 왜 어떤 사람은 진짜 안 믿는 사람들에서 잘 죽는 경우도 많더라고. 그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 봐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첫째로 요셉과 같은 반응을 택하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반응을 택했어요? 형들에게 팔려가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죠. 보디발 집에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환경이라 생각하고 충성을 다했죠. 저 같으면요. 시시탐탐 도망칠 기회만 찾았을 것 같아요.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어때요? 형님들이 팔았으니까 도망칠 기회를 찾겠죠. 요셉이 도망쳤어요? 아니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죠. 그러면서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했을 때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도 떠났고 하나님 날 버렸는데 뭐 그러고 동침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자기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결과로 어디로 갔어요?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가서는 또 충성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환경은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기회이지 그 고난 자체가 그를 망가뜨리지는 못해요. 맞죠?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어려운 환경이 그의 신앙을 망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하냐에 따라서 그를 한 단계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본 것처럼 그런 고난은 우리에게 헛되이 왔다 가지 않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계속 그 고난을 헛되게 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기회를.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원망과 분개와 자기 연민에 또 실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얘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 얘기지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련이 주는 축복들 중에 상당히 많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결과가 가져왔죠. 수많은 사람 살린 결과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기회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 기도할까요?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해야 될까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거기에는요 큰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면 기쁨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 삶을 통해서 놀라운 걸 보게 되죠. 야, 참 저 사람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한 걸 보면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고 또 그를 주님을 닮은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요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주님에게 등을 돌려요. 주님에게. 아예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에게서 멀어져 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럴 수는 없죠. 그는 큰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죠. 사실은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제게 고난이 없게 해주소서라는 것보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 신실하시니까 나중에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때는 이해할 거야 이렇게 넘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가 틀려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신뢰라고 하는 거. 그런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바울이 자기에게 육체의 고난이 있었죠. 세 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꼭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함으로 우리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누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아, 그죠? 우리는 그래요. 저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일을 할 수 있지? 야, 참 하나님 은혜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면서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주님 정말 사도 바울 일한 걸 생각해 보세요. 주님하고 대화도 하고 주님 보고 하고 그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님께 자기 낫게 해달라고 세 번 기도했는데 너는 안 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에이, 주님 나도 이제 주님하고는 아주 그냥 이제는 주님 그렇게 하세요. 나도 이제 내 길을 갈랍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주님 감사하다 하다가도 고난이 한 번은 확 돌아서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진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안 그랬죠.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뭘 자랑했어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했잖아요. 이게 올바로 되어 있는 신앙이에요. 올바된 신앙.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좋은 모습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억울한 고난도 당하게 돼 있고 합법적인 고난도 당하고 합법적인 고난은 뭐냐? 자기 잘못했을 때 잘못하니까 당하는 고난도 있고 억울하게 당한 고난도 있고 다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실패로 끝날 수도 있고 똑같은 거 가시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고난으로 보내고 싶죠.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뢰와 그 자세에 달려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 환경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 뜻이 있으시다는 거죠. 저는 이걸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이 보세요. 새를 키우고 싶어요. 그럼 새를 사기 전에 뭘 먼저 삽니까? 새장을 사죠. 새장 사고 새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에덴 동산을 꾸민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새해를 사기 전에 새해의 둥우리를 먼저 만드는 거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경은 주님께서 다 잘 아시고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셨다면 주님이 그걸 아시면서 내게 허락하셨다면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이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좋은 자세라는 거 아시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